순서는 먼저 자가용으로 등록하고 일해도 돼요. 근데 현재 지금 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때는 사장님 이름으로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세요. 드럭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네. 사장님 유튜브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 매매상사 가서 차도 구하고 임대 번호판 그렇게 해서 이제 곧 등록 예정인데. 아, 차량을 구입하셔서 임대 번호판도 확정지어서 이전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매매상사에서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근데 뭐냐면 그 뭐 부가세 뭐 환급 받는 것도 있고 뭐 화물복지카드 받는 것도 있잖아요. 먼저 흰색 번호판 해가지고 한 1, 2주 정도 운영을 하고 사업자 임대로 해가지고 그쪽 이타 계약자 뭐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세금 계산서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 부가세 환급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자, 정리해보자면 차가 몇 톤이죠? 1톤입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임대 남발을 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며칠 일을 하다가 구해지면 하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는 거네요. 근데 원래 하얀 남발로 일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쪽 사장 그쪽 그쪽에서 뭐 그거는 알아서 처리하면 그쪽에서 뭐 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둘째 문제고 매매상에서 차는 이제 명의 이전을 안 했잖아요, 아직. 네, 명의 이전은 안 했어요. 임대 넘버가 구해져서 사업자를 주고 임대 회사로 이전 서류를 꾸며서 등록하면 끝나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면 사업자도 바로 내고 낸 사업자를 주면 계산서를 끊고 요게 이제 늦어지는 건데 순서는 먼저 자가용으로 등록하고 일해도 돼요. 근데 현재 지금 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때는 사장님 이름으로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세요. 사업자가 없으니까. 그랬다가 사장님이 사업자를 만드는 시점이 있어요. 이걸 뭘 두 달 뒤에, 3개월 뒤에 해도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매매 상사도 우리 보통은 월말로 마감을 해요. 마감을 하고 월말에 마감된 거는 최종 신고를 2월 10일 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말일 전에는 사업자가 나와야 되고 정정을 하려면. 근데 만약 안 나왔을 때는 제 주민등록번호로 끊어서 끊는 걸로도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화도 사업자를 내더라도 사장님 이름 있고 위스탁 계약 관계가 다 성립이 되면 그걸로도 부가세 환급은 돼요. 차 상계 증빙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번호판 구해서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전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뭐 간단하죠. 원래 원칙이 그렇고 지금은 넘버를 못 구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데.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네.